치과의 비밀, 유성용. 치과의 비밀? 아마금 의원 정치 치료비도 뉴욕을 기준으로 한 부위당 600달러 엄청난 고가입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유럽, 미국에 비해서 금을 특히 선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국 최고의 치료 방법이 재료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핵시린으로 한번 장치하면 치태와 중치균, 치질염증이 80% 감소할 정도로 항균작용이 매우 강하지만 유해균을 죽이는 동시에 우리 몸속의 정상세균들까지 파괴시켜서 구강 내에 나쁜 세균을 증식시킬 수 있습니다. 일례로 곰팡이균에 감염되면 입속에 백태가 끼는 구강 캔디다 증에 유발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핵시린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을 하면은 팔뚝 근육이 커지는 것 같은 원리로 턱에 있는 교근을 키우는 효과적인 운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근 비대로 인한 사각턱을 만들 수 따라서 충치 예방 목적으로 자율꼼을 시켰다고 한다면 치과 의사인 저는 조심스럽게 반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구강, 우리나라 사람들이 구강 건강을 망치고 있다는 것은 치과 의사로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건강한 인물을 위해서는 치아에 들러붙은 플라그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플라크를 가장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스케일링이말로 관리의 시작과 끝입니다. 치료의 비밀은 도대체 치과는 왜 보험이 되는 치료가 거의 없을까요? 스케일링 싸게 해주는 치과? 과연 진료를 조심하고 치과마다 천차만별인 부모님 틀리 비용? 싸고 잘하면서 친절하기? 치과에 이런 일이 부모님 치료 6개월에 1년에 한 번씩 전리의 비밀 치과에서 어린이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쳐야 할까? 사랑니 비밀 치과가 의사를 죽이고 싶었다는 극심한 통증 사랑니 뽑고나서 언제부터 키스해도 되나요? 뭐 등등 생활 속의 치과 코골이 심한 등등의 일들 그래? 임플란트가 자연 치아를 따라올 수 없는 단 한 가지 이유? 임플란트? 금리를 뜯으면 뜯을수록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에 치과 의사 입장에서 가장 하기 싫은 진료 중 하나가 사실은 금리를 뜯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치과에서 뜯어내는 금리를 1년 내내 치과에서 모아서 폐금 수급자 유리하면 이를 정대하여 100에서 15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금리를 뜯음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나마도 위안거리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리 두 개를 뜯는다면 치료 수가를 두 배로 받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금리 두 개 뜯는데 소모된 치과용 드릴 값만 4만이 들었는데 공단에서 받는 것을 모두 합쳐봐야 19,000원밖에 안 됩니다. 교정의 비밀은 다음에는 금리 뜯는지 받으라고 건강보험에서 15,000원 이런 정도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치과용 드릴을 꽂아 쓰는 하이스피드 핸드피스가 있습니다. 한 개당 100만원 가량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 안 써서 못 쓴다. 모든 경우에 조금만 망가져도 치아를 빨리 뽑는 게 좋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양심적인 치과는 화려한 인테리어와 유명 연예인들을 동원해서 주눅들게 만드는 그런 임플란트 수술 시 뼈이식을 했다고 써달라는 환자는 어떤 보험 임플란트 수술에도 치료비를 보조해 주는데 뼈이식인 치조골 이식을 실시한 부인은 적게는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보조해 주기도 하나 봅니다. 이렇게 적지 않은 보험금이 나오니 환자 입에서 무슨 수술이라도 하려고 하겠죠. 침이 유난히 많은 환자 대부분의 치과치료 특히 충치치료를 할 때에는 치아에 물기가 없는 건조한 상태에서 치료를 해야 깔끔하고 연구적인 효과가 납니다. 그런데 이따금 침이 너무 많은 분, 특히 청소년기는 결정 순간에 침 때문에 방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치아의 가치는 8억 4천만 원입니다. 자연치아의 경제적인 가치가 대략 3천만 원 이상 된다는 것은 대부분 치과들이 공동된
사람은 누구나 자연 치아 28개를 가지고 태어나므로 약 8억 4천만 원 경제적 가치를 공평하게 가지고 인생을 시작한다고 볼 수 있는데, 입을 크게 못 벌리는 환자. 비좁은 구강 내에서 치과 진료를 하는데 입을 너무 벌리지 못한다. 오랜만에 치과에 내원을 환자일수록 치과에 대한 공포감이 크기 때문에 입을 잘 벌리지 못한다. 구역질이 심한 환자. 혀가 너무 큰 환자. 두꺼운 볼살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불편하다. 결국 진료 의뢰서를 산모가 다니는 산부인과에서 써드리겠다고 했고, 이런 또 산부인과의 또 관계. 볼살이 두꺼운 환자. 치료, 치과 치료는 비좁은 입 속에서 이루어지는 시술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시술자인 치과 의사의 시야 확보가 중요하다. 치과의 비밀, 유성용 지음, 아플까봐 무섭고 비쌀까봐 두려운. 비밀, 양심적인 치과라서 길링 많은 급인 레이 13만원, 임플란트 100만원 등 치료단가를 싸게 받는 치과가 아니라 꼭 해야 할 치료만 권하는 과잉 진료를 하는 치과라고 생각합니다. 치아와 잇몸은 사람마다 같은 경우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치과 의사도 환자에게 사랑니가 잘못 나서 매복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향후 예측되는 주의점을 고지하는 것은 좋으나 당장 뽑지 않으면 마치 큰일 날 것처럼 겁을 잔뜩 줘서 불안감을 키우는 것보다는 순서를 잘 하는 게 좋겠다. 사랑니를 뽑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고 위험한 술식입니다. 따라서 사랑니 뽑는 것을 결정할 때는 득과실을 잘 따져서 그것도 가르쳐 줘야지. 뽑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고, 그런데 뭐 어릴 때 모르고 다 당연히 뽑아야 되는 줄 알고 다 뽑았잖아요. 이렇게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듯이 일반적으로 사랑니 발치의 최고 정년기는 18세 이전으로 사랑니 뿌리가 절반 정도만 형성된 시기입니다. 사랑니를 무리로 씹어먹기 위해서는 제대로 고등학생 정도가 적당하면 늦어도 26세. 26세 이후에는 수술을 통한 사랑니 발치를 하지 말라고 치과 교과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아시나요? 어떻게 알아요? 치과에서 알아서 해줘야지. 신경 손상. 아래쪽 사랑니를 발치할 때 치과 의사는 항상 하치 저 신경관과 사랑니 뿌리 사이의 거리에 주의합니다. 사랑니 바로 아래를 저행하는 하치조 신경관에는 신경과 동맥으로 이루어진 다발이 저행하는데 사람에게서 이 신경관의 뿌리가 매우 근접된 사랑니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는 위험할 수 있겠네요. 사랑니 발치 후에 최소 24시간 동안은 침을 뱉거나 빨대를 빨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치질에 관한 주의사항입니다. 구강내에서 음악을 발생하기 때문에 진열된 상태를 덧나게 하고 재치료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사랑니를 발치한 지 며칠 지났는데 극심한 통증이 이러한 드라이 소켓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니 발치 후에 주의사항을 최대한 잘 지키는 것입니다. 특히 흡연 같은 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랑니 발치 후에 합병증이나 후유증에 식사시간은 되도록 짧게 아이가 보채녹에서 우유나 주스 같은 것을 물려서 지우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상식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전리 뒤에 연구치가 빨리 보일 정도로 나와 있다 하더라도 앞니 전리는 좀 흔들린 다음에 몇 달 늦게 뽑는다고 해서 뒤에 나오는 연구치가 덧니가 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덧니의 문제. 근막통증. 근막통증은 모든 근육에서 발생할 수 있고 신경통, 두통, 관절통은 치통과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육에 발생하는 근막통증의 연관통이 특징적입니다. 심장질환. 심근경색이나 협신증 같은 심장질환에 의해서 치아나 아래턱에 통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통증은 거의 왼쪽에 많이 생깁니다. 심장발작의 전조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는 우리모를 치통이나 턱의 통증이 오는 경우 치과보다는 응급실 찾아서 심장부터 살펴야 할 것이다. 심장질환자의 원인모를 치통, 이런 건 심장을 찾아야 된다. 3차 신경통이 있다. 중추성에 가까운 신경병변으로 안면 어느 부위에서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치과질환이 아니어도 치통을 지킬 수 있는 원인은 이기도 합니다. 전기에 감염된 것처럼 예리한 통증이 수체에 수분 동안 위아래 치아 발생합니다. 죽은 공간에서
스텔링이 있고 곧바로 추설지 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 위선의 과도 분비로 인해서 속쓰림 있는 분들 중에서는 치면이 밀밀하게 달아서 치아 내부에 상아질이 노출된 경우가 많습니다. 습관성 위산 역류, 또 거식증 이런 사람들은 탄산 음료에서 변당질이 벗겨지고 치성의 길이가 균일한 추설이 좋습니다. 잇몸을 튼튼하게 하는 비결은 잇몸 마사지입니다. 이것은 칫솔이나 손가락에 감은 거지에 너무 거칠지 않은 소금이나 개미할 성재가 없는 치아가 묻혀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어금니 바깥으로 칫솔질하고 안쪽으로 가끔 동료 치과 의사들을 진료하다 보면 구강성도 매우 잘 관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과 의사들 치료해야 할 청치나 잇몸 질환이 거의 없는 비결은 바로 올바른 칫솔질을 습관하겠습니다. 치과의 의사들은 칫솔질의 중요성과 제대로 된 칫솔질 방법을 누구나 보다도 잘 알기에 열심히 실천하며 관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변형된 바스법의 칫솔질. 칫솔모를 치아의 장축에 좌우로 3, 4회 정도 진동을 넣은 다음에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